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까 우리 막 기도할 때? 네. 제가 예배 찬양 중간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은 그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에게 사역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구경꾼으로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막 그 기도 안으로 막 들어가서 같이 하셔야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하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예,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상황에 진짜 주님이 오셔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야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얻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의 세계에 있고 이 자리에 있어도 육적인 그 의식 안에 있으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여러분은 만져보지도 못해요. 감도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환경에 막 지금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예.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지? 귀가 아프다. 이렇게 그냥 그런 의식에 밖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고 들어갈 때 그때 그 흐름을 타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기도가 아직도 여러분은 그저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 예. 여러분이 뭘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 수준에서 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육적인 의식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단계에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를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몰입을 하셔야만 영적인 세계의 기도로 들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회중으로 같이 기도할 때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그 시간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뚫을 수 없는 영의 단계가 뚫려요. 예, 여러분 혼자 막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해도 정말 넘기 힘든 그런 영의 단계가 한꺼번에 합심해서 연합으로 기도할 때 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뭔가 체험하는 게 있어요. 환상이 열리든지 어떤 심령의 어떤 무거움이 파쇄돼서 떠나가든지 머리 아픈 게 떠나가든지 여러분 몸에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에 두고 온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믿고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여기 이 주임재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영적인 공간이 하늘로 바뀌어요.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도 들어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합니까? 언제 천국에 가봐요? 여러분이 언제 가요? 꿈꿀 때? 예. 기도원에 가서? 예, 그것도 될까 말까죠. 근데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입신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곳이 열려 있는 곳.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던져버리세요. 그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이 이따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상담해야지 우리 아들 문제 상담해야지 사업 문제 상담해야지 이따가 첫 번째로 줄 서야지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줄 서 있다가 진찰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예배 중에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말리라. 주님이 날 안 만나주시면 안 되게끔 막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이 아픈데도 기도를 막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아 집사님은 지금 정신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업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의사예요? 제가 영적인 뭐 진단해서 의사하는 사람 의사 이렇게 진단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여기 오시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러 여기 오셨지만 저는 제가 주님 제일 만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 여기 임하시도록. 네. 이곳에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 오도록 어떻게 보면 그 문을 열도록 제가 힘을 다하는 거죠. 그때 문이 열리면 여러분 댐에 수문이 열리면 하나만 열려요? 수문이 열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죠. 그 밑에 있는 물이 필요한 곳에 다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댐문이 열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네? 젖으면 안 되는데 뚝 위에 좌 위에 올라가서 서 있고 막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일 안 이쁜 사람이 예배에 집중 안 하면서 끝나고 저 만나려고 하는 분. 저 별로 안 이뻐해요, 그런 분. 저는요,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찾고 마음 다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 쏟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쁘고요. 그분 상담해주고 싶고요. 더 기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 분이 되셔야지, 저는 예, 저 만나러 오지 마세요. 예,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교회 담임이지만 저도 이 교회 올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예,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까? 어떤 때는 저도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애써요. 막 몸에 막 몸살 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힘겨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그 여러분의 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중보 기도를 막 해서가 아니라 몸 자체가 중보가 돼요. 그런 짐들을 제가 이렇게 예배 안에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뚫고 나가는 역할. 예. 그게 어떤 중보자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목요일날 하고 있는 중보기도 학교, 예, 그 부분에, 뭐,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잘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어떤 그 자체, 몸 자체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상담 굳이 안 해도요. 여기 와서 상담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그 무거움들, 그게 저한테 와서 제가 그걸 갖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지금 이 시간에 막 아까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예, 선포하면서 파쇄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재정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까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막 억압되고 눌려있고 돈 문제 때문에 막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갇혀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 부분을 파쇄시키는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선포할 때 그게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저 최은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선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중보라면 그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겠죠. 그러나 제 안에서 제가 절제할 수 없는 어떤 선포가 나갈 때는 그건 내 안에 성령께서 중보의 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죠. 예언이 선포되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이렇게 땅에 떨어지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요 반드시 역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일일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막 무거움 때문에 걱정, 막 마음의 답답함, 여러 가지 눌림 이런 것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님 보좌 앞에 전심으로 못 나가는 그 상태로 있으신 거예요.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먼저 벗겨주시고 그건 먼저 파쇄시켜주시고 왜? 그 자리에서 주님 보좌 앞으로 못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에 왔는데 걱정거리를 머리에 가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그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계속 그 걱정거리는 여러분 안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돼요. 찬양을 해도 힘이 안 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요. 여러분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것도 여러분이 뭔가 해결받지 못하고 근데 주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만나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뭔가가 벗겨져야 돼요. 뭔가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좀 한꺼풀 벗겨져 나가야 주님의 것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막 걱정으로 염려로 고민으로 장독대 뚜껑 덮어놓듯이 이렇게 뚜껑을 다 덮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부어주셔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먼저 벗겨내시는 거. 예. 여러분이 그 선포를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안에 눌림이 막 떠나가요. 예민한 분들은 기도 같이 할 때 기름 부음을 느끼실 거예요. 진동을 느끼실 거예요. 함성이 질러질 거예요. 그냥 그 흐름을 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함성이 나오면 함성을 지르시고 기도가 톤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기도하시고 진동이 오면 진동을 느끼시고 그냥 그 상태에 여러분을 맡기고 그 시간을 몰입을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맡기는 방법입니다. 자꾸 내 의식으로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그때는 눈치 빠르게 빨리 방언으로 바꿔요. 방언으로 그냥 해버려요.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방언 속에 여러분이 미처 못 따라가요. 그 속도를 영의 속도를 여러분의 의식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냥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막 깨달아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이 민감하면 그 영이 앞서가면 여러분이 혼과 육이 그 뒤따라오는 거지 육이 앞서고 혼이 앞서면 절대로 여러분 영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식이 뭐가 먼저 알아서 육이 뭐가 먼저 느낀 다음에 영적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영의 흐름을 타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 흐름에 일어나는 그 감각을 믿고 그냥 맡기고 여러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져요. 여러분의 영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심령에 막 눈물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같이 통성을 하되 어떤 때 눈물 터지면 여러분 왜 우는지 알아요? 알고 울어요? 여러분 막 갑자기 서러운 눈물이 막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왜 우는지 알고 울어요? 모르죠. 나도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죠. 주님이 만지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데 영은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 여러분이 그거 내가 왜 울지 또 이러면 놓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 내가 왜 울지? 갑자기 내가 왜 슬픈가? 막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셔도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성령님이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의식을 의식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진동이 왔네. 근데 사람들이 날 보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왜 울지? 이런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휴지가 어디 갔더라? 막 화장 지워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네. 네, 웃는 분들 다 공감하는 분들이요. 저도 다 해봤어요. 걔 올 때 이쁘게 하려고 막 눈 마스카라도 하고 막 그러고 오면 뭐 합니까? 주님이 다 흩어뜨려 보시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마음껏 우셔야 돼. 주님이 울게 하시는 시즌이 있어요. 울리실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비워낼 때, 씻어낼 때, 깨끗게 하실 때, 낮추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울게 하세요. 그때는 눈화장이고 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막 마스카라 지워주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주님 가버리셔요. 예. 주님 가버리셔요. 그러면 예. 공감하시죠? 네, 제가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주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께 집중해야지 요만큼도 딴 생각하면 벌써 가버리셔요. 네,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100%를 원하시는지 만났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다 하면 100% 주님께 몰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막 울고 있거나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데 만약 옆 사람이 여러분을 건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느끼는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인만 주세요. 제발 이렇게 집중해서 울고 있는데 옆 사람 말 시키지 마시고 그 사람 깨우지 마시고 갑자기 무슨 뭐 집사님 뭐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얘기 하지 마시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서로 눈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단계로 들어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주님 만났나 보다. 아, 주님이 이 사람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냥 놔두세요.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집에 가야 돼요? 집사님, 나 오늘 빨리 가야 돼. 가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제발. 예. 그 사람 그냥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만 깨워서 의식 밖으로 이렇게 우리의 의식으로 자꾸 나오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빠져있게 그냥 놔두고 그날 주님이 하실 일 다 하도록 그냥 놓아두세요. 먼저 집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놔두시고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맨날 이만큼 들어갔다 나오고 이만큼 맛보고 나오고 만질 듯 만져질 듯 말 듯 하다가 나오고 목기 잠깐 스치고 말고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주님과 팔장을 껴야 되잖아요. 주님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 숨결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 가슴에 심장 소리를 여러분이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여러분 감질나지 않아요? 될 듯 안 될 듯 뭔가 심령이 가슴이 시원할 듯 말 듯 그냥 근데 그게 당연하듯이 그냥 거기서 만족해 그냥 발목만 담그고 찰랑찰랑 하다가 아이 잘 놀았다 그러고 도로 가고 그냥 여기까지 잠기게 예?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여기까지 잠겨서 예, 마음껏 잠겨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잠기셔야 돼. 발목에 차오른 것 같고 나 오늘 기름 부음 받았다. 오늘 나 주님 만났다. 어떤 사람은 잠겨가지고 예, 그 물속 깊은 곳까지 보고 있는데 주님의 깊은 곳까지 체험하고 있는데 겨우 발목 담그고서 만족해갖고 가는 여러분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발목이나 무릎에 찬 경험한 사람이 말이 많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오늘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진짜로 주님 깊이 만난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뭘 내가 주님 만났는데 어쩌고 뭐 그런 게 다 여러분 잠잠해져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야지.
적어도 여러분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체험하고 그런 삶이 돼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예언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사람 속에 요만한 어둠이 있는 거 발견하고 당신 회개해야 되겠어? 그런 예언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는 그런 예언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가슴에 주님의 그 이 온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사랑하는 그 심장 주님의 소리를 그 가슴에 뛰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판단하지 못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주님의 심장을 소리를 들은 사람 주님의 눈빛을 본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해져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이 허물로 안 보이는 다른 사람이 저건 저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게 이렇게 예. 손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아,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아, 목사님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예.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막 그 간절한 마음을 막 일으키세요. 막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여러분을 막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부셔버리게끔.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여리고성에서 함성 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여리고성 무너질 만큼 내가 한번, 오늘 저 여리고, 내 안에 여리고성 무너져서 내가 주님과 만나리라. 그런 심정으로 한번 부르짖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고, 당연히 무너지지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선포하고 외칠 때 여러분 안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여러분의 속을 주님께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보여드리세요.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 감동이 되셔야 되잖아. 너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하, 내가 오늘 너 안 만나주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겠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 펌프에 물 나오게 하려면 처음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고 아,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의욕이 안 늘어나고 그러면 마중물 이렇게 한 바가지 넣어서 막 펌프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막 물 콸콸 나오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어떤 내가 막 처음에는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그 펌프질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구경꾼처럼 보고 아 뭐가 이렇게 은혜가 없네 내 마음에 열정이 없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세요. 그 찬양도 하면서 손이라도 들면서 예 주님 앞에 막 계속 집중을 하고 생각이 다른데 갔다가도 다시 오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님께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돌파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진입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시간이 짧아져요. 한번 들어가기가 어렵지 한번 여러분 영적 세계로 진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진입하기가 쉬워져요. 영의 세계는 다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한번 열리면 그다음부터 그게 쉬워져요. 예언이 한번 열리면 그다음부터 예언이 더 빈번하게 나오고 환상이 한번 열리면 환상이 자주 또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돌파해서 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훈련학교 17강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할 때, 지금 잠깐도 이제 뭐, 방언 통역 안에 예언도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예언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언을 하실 때, 그, 계시를 받는다 그러죠? 예,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의 어떤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나 그런 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예언을 해줘야지, 뭐 저런 예언을 해줘야지 그런 것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언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예. 그쵸.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근데 그 단순함 속에 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언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예언하는 사람이 뭔가를 자기 것을 섞기 때문에 섞어서 이렇게 섞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계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게 섞인 건지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언을 할 때 예를 들어 집사님을 예언을 한다. 집사님을 이렇게 딱 외모를 보면서 아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실 것 같고 네. 예, 뭔가 이렇게 많은 그 이 가슴에 예, 사연을 많이 담고 있으신 것 같고 막 그런 게 이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언을 할 때 자기가 그런 이 겉으로 보여진 것들을 갖고 예, 정보를 삼아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만큼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아니에요. 정보예요. 이렇게 읽어져서 마치 세상에서도 왜 관상을 보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읽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보여지는 것을 갖고 읽어내서 그걸로 예언을 하게 되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과 내가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자꾸 예언을 하려는 시도는 하면 안 돼요. 예언이 조금 열리신 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계시를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 사람한테 이런 예언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예언을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전제가 들어가는 거고 뭔가 내 생각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열어주는 비밀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그 예언받는 사람에 대한 것을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열어주는 거 그게 계시예요. 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갖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계시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직한 예언자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내가 뭘 주려고, 내가 뭘 말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이 사람한테 뭔가 말해줘야 되는데 막 그런, 여러분 예언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언을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 예언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한테 뭔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와요. 압박. 예.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말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와요. 그럴 때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참으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선뜻 말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내 속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내 속에서 이 사람한테 외모를 보고 읽었다든가, 예,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하는 몇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예언자는 자가 진단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의 삶에 성령님 이외에 다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내가 오직 성령님께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의 핵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성경의 내용과 상반된 것이 없는가. 예.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거기에 틀리지 않나, 뭐 상반되는 게 없나,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걸 들으면요, 굉장히 혼적인 예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필요도 없는 말, 뭐 그 사람의 무슨 이렇게 정말 그냥, 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처럼 예언도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듣는 사람이 뭐 신앙생활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 안에서 나온 게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때로는 또 오히려 더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막 예언을 통해서 무슨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당신 남편과 헤어지라, 뭐 이혼해라, 뭐 그렇게 어떤 이렇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그거를 예언으로 딱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 그건 계시로 받은 예언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99%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계시를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었는가. 내가 계시를 받을 때, 여러분이 사역을 하게 된, 만약에 누군가를 예언을 해주게 되면 알아요. 본인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아니면 인간 누구누구로 있는지. 예. 근데 내가 쉽게 말하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임재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예언은 좀 위험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언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혼적인 차원에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속에 계시를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었는가를 살필 때 몇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입만 드린 거예요, 입만. 예.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예.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누구를 예언해준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 왔는가? 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 순종이 계속 더해줘야 돼요. 예. 50%, 60%, 70%, 100% 순종까지 되도록 그 삶을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예,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일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늘 마음의 눈이 밝은가. 그 영적인 민감함이 계속 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난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 누군가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예언을 해준다? 그 사람 예언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예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민감함이 항상 그냥 생활 속에도 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감, 영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예언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자기를 이렇게 헌신해서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적인 말에 더 드리고 있는가. 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기회만 되면 누구 흉보고 누구 비판하고 예,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삶이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면 그 사람은 계시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늘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계시의 출처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받는 계시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영을 시험해야 됩니다. 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아로부터 나왔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나왔나,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걸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로부터 온 거요. 그 특징이 어떠냐면 내 생각 가운데서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는가. 예.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예. 그런 거라면 자기 자아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내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은요. 그 이미지가 혹은 그 계시가 혹은 그 말씀이 혹은 그 환상이 파괴적인 성격을 띠는가. 예.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막 그 내용을 듣는데 두려움이 막 생겨. 막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마음을 막 두렵게 만든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을 때도 분별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해진다, 두려워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요구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유인한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는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가. 그 예언하는 사람이 알아요. 자기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언이 나온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고 있는가, 내 깊은 내면이 예수님께 조용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럼 이거는 체험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이 예언을 해봐야 알아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거기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마음에 여러분이 감정이 섞이고 여러분의 뭐 어떤 그 생각이 섞이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막 뭔가 편치가 않아요. 이 심령이 같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과 상관없이 여러분 깊은 영에서부터 나오면 여러분은 한 발짝 뒤로 떨어져 있어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용을 점검해야 돼요. 예, 계시의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냐.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과 말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온 것은요. 굉장히 그 말이나 그 생각이나 그 말이 자아중심적이에요. 예. 자아중심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아중심적이라는 건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것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교해야 돼. 자아를 높이는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그 내용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 내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거죠.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어떤 자아를, 자존심을 높이고 있다. 그것은 자아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강압적이고 두려워할 만하며 송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언을 여러 번 받아보면요. 잘못된 예언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야. 딱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막 이렇게 속박시키고, 뭔가 위협하고 있고, 강압적이고, 뭔가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고, 뭔가를 막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요. 그런 예언은 받지도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교훈적이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내용. 예. 그리고 기꺼이 시험을 받고자 어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까 몇 사람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반응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 예.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가. 그게 좀 어려워도 그 훈련의 시간이어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자, 열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로부터 나온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을 높이게 돼요.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떤 예언의 그 결과가 사람을 높이게 되고 사람을 우쭐거리게 만들고 뭔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자아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 열매가 경험을 통해 더 두려워하고 강박감에 사로잡히고 속박되게 하고 걱정이 많아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예언을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막 더 헷갈려졌어. 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더 묶인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예, 믿음이 생기고요. 평안이 찾아오고 겸손해지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져요. 또 다른 말로 공명이 된다 그러죠. 아, 뭔가 나를 아시는, 예, 나를 아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마치 거울에 나를 비친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가고요. 예.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일어나고요.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그게 혹 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와요.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지적을 받아도 전혀 부끄럽거나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예,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테스트의 세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계시를 분별하기 위한 테스트. 그 몇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가. 예.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한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참된 예언적 계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예, 또 책망도 해요. 좀 뭐랄까? 그 책망을 통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 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부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됐어요. 예.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언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 그 가장 어려운 메시지 안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있고 긍정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뽑아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10절에 가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요. 단지 좋은 예언만을 받아서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거, 그 사람 속에 이미 건설되어져 있는 거, 세워져 있는 거, 그것들이 파괴돼야 돼요. 그것들이 뽑혀져야 돼요. 그리고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파괴되는 시간이 있어요. 무너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속의 것들이 경관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고집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뽑히고 여러분의 자아가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제거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고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받는 예언이 때로는 여러분을 막 세워주는 예언이 아니고 위로하는 예언이 아닐지라도 감사하세요. 예. 그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예요. 여러분 격려가 잘한다 잘한다 그 말만 격려입니까? 아니죠. 내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넌 이거는 고쳐라. 이건 버려라. 이건 하지 마라. 알려주시는 게 사랑이고 격려죠. 그죠? 잘못된 대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사람 결코 발전할 수 없거든요. 고집스러운데 계속해서 그 고집에 대해 지적받지 않으면 그 고집 고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줄 때 감사로 받으시고 고쳐나갈 때 여러분 속에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 계시를 분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계시를 분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참된 계시라면 성경 말씀에 부합해야 돼요. 그분은 결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거스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언으로는 다르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성경으로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예언으로는 가서 복수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으로는 용납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관계를 끊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원수라는 게 뭐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원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언으로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끊어라. 그건 아니죠. 물론 어떤 일정 기간에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 여러분을 이렇게 회방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막 미워하라 그러시고 막 그러지 않아요. 돌아서 그 사람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마라. 돌아서라. 그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이 계시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담고 있는가. 그거. 정말 아버지 사랑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계시는요. 궁극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의 영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는요. 요한이 천사 앞에서 너무나 그 천사 모습을 보고 앞에 절을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길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 내용은 항상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좋은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참된 계시는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는 인격과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해요. 예.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7장 16절 17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예언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예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견디는 어떤 그런 내용들. 또 자비. 자비는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또 양선, 선함이 있어야 돼요. 또 충성됨,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과 절제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을 들으면 어떤 때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절제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예언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막 화를 내게 하고 막 내 이 감정을 막 이렇게 건드려서 더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갖게 하고 원수를 갖게 하고 그런 거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열매죠. 그건 나쁜 열매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미래의 사건을 예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담고 있는 계시라면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외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이루어졌죠? 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의 그것을 안 내리셨어요. 예언 자체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요, 내 의지가 개입할 경우에, 예, 내가 개인적인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내 삶에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할 경우,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한 걸 원치 않을 때, 뭐 별로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라고 할 때, 그리고 받은 말씀을 비슷한 경우인데 경의 여길 때, 예, 그런 경우에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 사람이 삶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명,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명이 있고 평신도도 사명이 있어요. 아무도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지 않고 가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근데 내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삶을 산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여러분 오래 살아요. 예.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찍 죽는 게 뭐 다 그런 경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그냥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시냐면 사명이 이루어지고 맞춰지면 그때 데리고 가셔요. 대부분. 예. 그런데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딴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자기 삶만큼 못 살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더라고요. 예, 절대 안 죽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상을 잘 봐요. 굉장히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삶에. 그래서 이렇게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대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이, 그때도 굉장히 몸이 아팠대요. 근데 자기 속에서 또 하나의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서 분리가 됐는데 어디에서 딱 걸렸냐면 발목에 족쇄가 딱 채워져 있는데 거기 족쇄에 사명이라고 써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다 분리가 됐는데 발목에서 분리가 안 돼갖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서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는구나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막 그 심장이 갑자기 몇 초 동안 막 멎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내가 이러다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겪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 한쪽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난 안 죽어. 그렇게 됐대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 성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세요. 앞에 주님이 보게 하시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때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감으로 개인으로 받은 예언도 다 성취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십시오. 자, 여섯 번째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다 돼갑니다. 예언적인 예측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로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의 예측이 예언이 맞다 해도 그것은 거짓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언은, 제가 여러분 예언은 뭘 맞추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는요, 예언을 맞추는 거, 예. 뭔가를 맞추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맞추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야. 뭔가가 이렇게 쪽집게처럼 딱 찝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진 않는. 그건 거짓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이렇게 점쟁이들처럼 알아맞추는 거에 예언을 잘한다 못한다를 걷어두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면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잘 알아맞춘다. 여러분 그거 알아맞혀서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몇 명이고 뭐 여러분의 자녀가 뭐 무슨 병이 있고 그런 거 알아맞혀서 뭐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병이 나요?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뭘 맞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되돌려 놓게 하는 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에요. 예언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맞추고 틀리고 맞고 거기에다 두게 되면 거짓된 예언 사역에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 속박을 주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계시는요, 속박이 아닌 자유함을 가져오고요, 두려움이나 강제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가. 성령께로부터 오는 참된 계시는 항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죽게 만든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참되다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항상 주께로 오는 참된 증거를 확증시켜 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거짓된 것은 거부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 예언이 참인지 아닌지 여러분 속에서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이 그건 내 말씀이야 되고 그것이 참이야, 그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증거,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뭔가 마음에 싫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 드는 거 버리세요. 그런 예언은. 그런 예언은 성령님이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되더라도, 또 예언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순종할 거는 순종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번 예언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언 수집가 될 거예요? 예언 많이 모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자랑할 일 있어요, 여러분? 예언 많이 받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받아요. 너 내가 너 알게 해줬는데 왜 순종 안 했니? 뭐 모르면 오히려 주님이 덜 책망하세요. 근데 예언 받고 예언 받고 예언 받았어. 근데 아직도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야, 육의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을 받고 그 말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취하고 하라 하신 거 하고,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읽으라 그랬으면 말씀 읽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예언을 받는 목적이 있는 거지. 예언 받아가지고 핸드폰 안에 저장해놓고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받고 많이 들으시고 또 1년 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 그게 나중에 들려오는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은 안 들리는데 몇 개월 지나서 들으면 놓쳐졌던 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가서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으면 꺼내서 한 번씩 봐요. 며칠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그 이렇게 쪽지에 예언 글로 써서 준 거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 그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저희 주임제 교회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현실로 안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3년 지났는데 꺼내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하나님은 주임제교를 이미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거. 그 고비고비마다 힘든 시간이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계획 안에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주님만 바라보고, 예, 더 주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님 듣기도 어려운 그런 목소리이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듣게 하신 내용들로 가슴에 새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